제자예요. 지금 25살이고요. 저 몇 살로 보이시나요? 저희는 20년 이상 차이가 난답니다. 근데 이제 제 파트너로 다음 곡은 피가오의 결혼 나오는 이 편지를 쓰는 수잔나와 백작부인이 둘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피가로한테 편지를 써서 글을 예수할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수잔나고요. 이제 좀 이따가 백작부인한테 제가 쓴 편지를 보여주고 같이 논의하는 게 보일 거예요. 저희가 잘 액팅을 하는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
유럽에서 저희 동양인들이 밥 먹고 살기 쉽지가 않아요. 외모 때문에. 그 역할이 이제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가능한 역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는 외모랑 관계없는 역할이에요. 예를 들면요. 그 조수민 씨가 많이 어렸을 때 했던 아시죠? 네, 그거는 아주 미스테리우스해서 얼굴에 뭐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지금 골라놓은 거가 있는데요. 이거는 오페레타 장르인데 독일에서 혹시 오신 분 계시나요? 독일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오페레타 아시죠? 네, 오페레타를 나중에는 이제 함부르크의 오페라 센터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는 네, 있습니다. 일어나 주실래요? 네. 거기에서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오페레타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좀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쉬운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즐기시면서 춤도 추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마이네 리펜즈큐슨소 하이스키는요. 내 입술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한테 키스를 부르는 얘기입니다. 들려주세요.
sollst küssen, du sollst한국분이시죠? 제가 한국 가곡을 준비했어요. 꽃구름 속에 아세요? 네. 아시면 따라 불러주세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전쟁도 치르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정서적으로 많이 피폐되었는데 클래식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에너자릭한 사람으로 에너자릭한 컬처로 많은 찬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무대라도 아주 환영하면서 이렇게 다들 움직이는 다들 교수님이세요. 예, 여러분 클래식을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해져요. 다음 앵콜곡을요, 제가 프랑스 곡으로 했는데 에딧 비아프 아세요? 네. 네, 에딧 비아프의 첫 번째 노래 하면 뭐 아세요? 드라마 주제가로도 했어요. 드라마 제목도 있었어요. 최진실이 살았을 때 뭐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 장밋빛 인생 아세요? 아, 네.
그거 불러드릴게요. La Vie en Rose. des yeux qui combent c'est le mien, un rire qui s'éperce sur sa bouche, voilà le vôtre sans retouche de l'homme auquel j'appartiens. Quand il me prend dans ses bras, il me parle de bas, j'y bois la vie en rose. Il me dit des mots d'amour douces tous les jours, et ça me fait quelque chose. Il entre dans mon cœur tout par le bonheur, et je connais la chose.앉아서 관람하시기 힘드셨을 때 이렇게 끝까지 집중해 주셨거든요. 특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군데군데 끝까지 막 집중해서 듣는 걸 보고, 아 이게 정말 우리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가 오늘 11시 그리고 3시, 내일 또 11시 3시 또 공연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시 오셔도 정말 감사하고요. 아니면 주위에 지인분들 계시면 많이 많이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좋은 공간에서 다들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